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한의 도용미를 추구하는 남자 킹유진입니다. 오늘은 뭐 다 아실 겁니다. 한이빌더, 한이사빌더 주성민 선수입니다. 아실까? 그리고 또 뭐냐? 그 중에서도 등운동. 아. 그 중에서도 등운동. 오늘 우리 주성민 선수랑 등운동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재학 중인 거죠? 아니 아니요. 학교는 졸업했고 이제 군복무를 저는 공중보건의사로 대체하니까 그 공중보건의사가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아 그럼 이제 그 진짜 한의사구나. 네 진짜 한의사. 이제 2개월 뒤에는 찐 한의사. 와. 근데 주성민 선수에 대한 나의 의혹 약간 사람들이 한 97, 98로 보는 거 알아요? 아, 아 제가 뭐 인스타에 뭐 학교를 졸업했다 뭐 했다 이렇게 막 올리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쵸, 그쵸. 계속 학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던데 저는 94년생이고 올해 30살입니다. 저랑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죠? 예. 현 체중 어떻게 되세요? 지금 93kg. 93? 아, 그 올해 시합 준비? 아, 올해는 안 하고 예, 저는 항상 2년 단위로 나갈 생각입니다. 아, 예, 뭐 회복하는데 한 6개월 걸리고 네. 진짜 비시즌 한 6개월 또 생각하고 6개월에서 1년 생각하면 그래야만 2년 주기로 아, 하기 때문에 저는 관심 안 봐요. 이게... 뭐 저는 이렇게 뭐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직업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유롭게. 아직까지? 아 뭔가 또 부상 중? 예. 아 오케이. 여유롭게 그냥 여유롭게. 하면서 네. 저는 제 스스로 발전된 모습을 보고 싶어서 2년에 한 번씩이 제일 발전의 눈에 띄게 되니까 그 정도로 나가고. 그러니까 은근히 뭐 그 이런 우리 유튜브 채널들의 노출이 많이 됐지만 약간은 베일에 쌓여 있는 인물이라서 그러니까 뭔가 알약 TV랑 힘큐밖에 안 나왔죠. 예 맞아요 맞아요. 두 분 한번 가보시죠. 우리 오늘 요걸로 제 방식대로 요거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등운동은 약간 마고제비? 그냥 때려 넣는 식으로. 아 제가 막 광배근 타겟, 승모근 타겟 또는 뭐 위에서 아래로 당긴 거 앞에서 뒤로 당기는 거 다 이렇게 나눠서 해봤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거의 근데 솔직히 똑같긴 하지. 다 같이 먹어. 다 같이 먹어. 그러니까 승모랑 광배를 그냥 동시에 때리는 맞아, 게 맞아.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등운동할 때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전인이 된 상태에서 뽑아져 나온 상태로 암풀다운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하다 보면 승모가 과활성되거나 어깨에서 충돌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제 이 팔을 빼서 움직이는 연습 요거를 하려고 암풀다운을 3피로 좀 넣어주는 편입니다. 최대한 팔만 쓴다는 느낌으로 그냥 팔만 쓴다는 느낌으로 셋 넷 다섯 여기가 여기 튼실한 게 상체도 상체인데 제가 지난번에 하체 운동한 거 보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아, 내가 진짜 직관을 한 하체 운동 중에는 스쿼트 중에는 진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진짜 나중에 뭐 하체 운동은 어차피 같이 못 찍을 것 같긴 한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땅에 박혀 있어. 무슨 진흙에 박혀 있는 것처럼 박혀 있고 안 움직이고 여기부터만 움직이더라고 이렇게. 와. 제가 상체 운동하고 하체 운동할 때 텐션이 좀 달라가지고. 아 상체는 좀 차분하게. 하체는 좀 약간 미친 아, 미친 사람 미친 사람처럼 와 멋지다. 이거는 약간 아, 너무 가벼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팔만 움직여서 수인이랑 당겨 놓고선 당겨서 광배 먹이는 거. 여기서 승모근 광배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움직이는 연습을 약간 해놓고 로우를 들어가려는 거지. 오케이. 뭐 한 세트만 하고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오늘은 너무 가벼워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뭐 하면서 들으시면 이렇게 견갑 움직임이랑 그냥 팔 움직임 분리가 되시잖아요 지금. 이거 안 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많아. 이게 이렇게 경관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팔이 좁혀지면서 같이 당겨지는. 제가 원래 그랬어가지고 이걸 항상 넣었었거든요. 오케이. 어우, 팔만 움직이네. 팔만 움직이네라는 말이 이 칭찬으로 들려요? 아니면 이런 말 나쁜 말로 들려? 칭찬. 그치, 칭찬이지. 왜냐면 안정성이 합격이라는 소리기 때문에. 내추럴 보디빌딩 지금 원티어로 분류되는 주성민 선수. 근데 진짜 등도 너무너무 좋지만 진가는 하체에서 나옵니다. 아, 나 진짜 스쿼트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이 플레이트로드 운동들의 약간 단점 중에 단점이라고 보면 중량의 급발진? 약간? 저 그래서 항상 케이블부터 시작해요. 아... 그 왜냐면 플레이트 로드는 힘이 없으면 딴 데로 새버리더라고요. 아... 그... 그러면 등 운동을 개인적으로 약간 케이블류의 운동을 더 선호하는 편? 네, 나도 케이블 쳐서 좀 꽂히는 느낌. 좀 꽂히는 느낌. 아, 역시 비슷하다. 어우, 안정적이다. 가볍다, 가벼워. 등 운동 보통 몇 시간 하세요? 그냥 등이 좀 길달까? 그때 이렇게 즉각적으로 막 가슴처럼 펌핑을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느낌이 잘 안 오고 이제 하다 보면 갑자기 확 처지는. 아, 오히려 텐션이 처져서 못하게 되는 그런 느낌. 하체처럼. 얼마나 하는데, 등 운동? 얼마나 하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맨날 컨디션에 달려서 사실 등이 제일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 재미없어, 재미없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게 하체 반동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중량 차이가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를 매번 일정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그리고 당길 수 있는 무게랑 진짜 운동으로 쓸 수 있는 무게가 완전 너무 많이 차이 나. 그래서 사실은 이거 세장으로 당길 수 있는 사람 엄청 많을걸? 근데 이거 얼마나 등에 가져가느냐의 차이인데. 그런 걸 한없이 고민하다 보면 한없이 또 무게가 낮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가 이건 너무 아닌데 하다가 무리를 또 올리기도 하고. 오케이. 서민 선수는 그 따로 밸런스를 위한 트레이닝은 따로 안 합니까? 옛날에 좀 했는데 요새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선수들이나 뭐 일반인들 보면 사실 그 공부한 사람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칭이든 비대칭으로 보일 수 생각하거든요. 공부하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너무 엄격한 관점을 공부했으면 조금이라도 비틀리면 불균형이라 보는데 사실 생활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걸 이제 운동하면서 문제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로 판단을 해서 뭐 운동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요새 보면 그냥 다 와가지고 뭐 무조건 운동하기 전에 뭐 너는 무조건 불균형이고 운동을 시작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누가 봐도 정상인이고 일상생활인데 아무 지장 없고 그런데 헬스만 갔다 오면 막 사람이 환자가 돼버려서 오니까 그리고 이제 원래 하던 동작을 갑자기 겁나서 못하게 되고 이런 거
그럼 일단 오늘은 이거 어떤 식으로 당길 건가요? 래플타 먼저 자세 한번 보고. 저 그냥 약간 OHP 반대 자세를 해야 되나? 아, OHP 반대 자세. 저는 잘 눕진 않아요. 예, 안 누워서 하는 편이라서. 넷. 다섯. 다섯 개만 딱. 예, 저는 이렇게 그냥 넓게 잡지도 않고 그냥 딱. 중간 정도 잡고 붙이는구나. 오케이. 오, 이렇게 하니까 뭔가 느낌 좋은데? 네, 저는 항상 등 운동할 때 이 팔꿈치가 몸을 얼마나 스치듯이 지나가느냐,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엉덩이 뒷주머니에 꽂히느냐, 결국 이 팔꿈치의 최종 목적지는 이렇게 당기든 이렇게 당기든 결국은 이게 엉덩이 뒤에랑 제일 가까워야 된다. 마지막 자세에서는 항상. 아, 린 하시군요. 40kg. 80kg요? 아, 좋겠다. 여기 봐봐, 여기. 여기가 이렇게 전혀 이렇게 꺾이는 거 없이 일자로 그대로 내려오는 게 등 운동 잘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 아, 그리고 이게 잡을 때도 중요한 게 여기 두 번째 여기를 잡아야, 사람들이 프레스는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손목이 꺾여버린단 말이에요, 내려올 때. 그러니까 걸듯이 여기를 잡아야 돼요. 사람들이 손목 안 꺾여. 예, 그립을 잘 모르더라고요. 은총이형 이후로 또 등 운동에 이렇게 긴장되는 적은 또 오랜만에 부수랑하는 이 느낌. 크다. 아, 역시 볼륨이 더 좋아진 것 같아. 아, 이게 살찌면 등은 살 잘 붙더라고요, 저는. 아, 등도 등인데 어깨랑 팔이 엄청 좋아진 것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여쪽에서 나오는 안정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그냥 돌이에요, 돌. 고정. 얘까지 같이 머신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카운팅 못했네요. 다섯인가? 여덟? 죄송해요. 아홉? 열. 그럼 내년에 시합 이제 뭐 나가요? 다음에 나갈 때는 그냥 IFBB 바로 한 번만 뛰려고. 근데 프로카드 약간 무용론 아닌가? 아, 그래도. 아, 그치. 확실히 저도 요새 등 운동을 좀 이렇게 많이 누우면서 좀 로우처럼 당겼던 것들을 좀 내전에 팔꿈치가 붙는 거에 집중해서 당기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 비해서 하체 반동을 좀 많이 줄였어요. 아. 로우 계열이나 이런 것들. 네. 최대한 몸통 비틀리지 않게.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어우. 오. 보시기에 제 두 분도 어떤가요? 저는 원래 좋으시니까. 아. 저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운동을 막 하든 잘하든 그냥 좋은 데는 좋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운동을 보는 건 다 자기 관점이잖아요. 아, 그 네. 젊으면 관점이 있으니까. 관점이 있으니까 그냥 좋으면 뭐 잘하고 있겠지. 뭐 좋으면 잘하고 있겠지.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요즘 약간 핫한 그런 어떤 선수들 있잖아요. 그럼 다 엄청 많이 생각하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엄청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단기간에 빨리 올라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라떼는 맨젤스 잡지 보고선 온 형들이 알려주고 그거 배우고 아저씨들이 알려주는 거 배우고. 오, 역시. 일단 다섯 개씩만. 자, 오늘 이렇게 등 운동 한번 같이 해봤는데 지금 아직도 저희는 사실 팔 운동 더 할 거라서. 등 운동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촬영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고 같이 해보니까 어땠나요? 좋은데요? 뭔가 간만에 맞는 사람이랑 해서. 아, 저도. 네, 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뭐 다른 거는 제가 뭐 안 되겠지만 등은 진짜 같이 하면은 뭐 네, 좋은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종목수도 비슷하고. 몇 개월 남았다니까?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아, 이제 서울이니까 뭐 자주 뵐 수 있어요. 아, 서울에? 서울에 일할 겁니다. 아. 네, 서울에서 일할 겁니다. 오, 그러면 진짜 자주 뵐 수 있겠네. 네, 진짜 자주 뵐 수 있어요. 주말마다 봐도 돼요. 나 좋지. 오케이.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주성민 선수 또 채널 나중에 만들면. 나중에. 네, 그거 그때 또 소개 드리면서 여름에 또 우리 한번. 네, 제가. 포지도 또 같이 잡고 네, 하는 걸로. 일단은 그때까지는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